놀라지 마세요. 저 교통사고 냈어요. 뭐? 교통사고? 그래서 너 다쳤냐? 아니요. 저는 다친 데 없고요. 제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. 그래, 어떻게 됐어? 아, 왜 울어? 차에 받친 사람이 크게 다쳤냐? 아니요.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. 오디션도 못 보러 가고 다친 사람하고 같이 병원에 가야 돼요. 내 손수 어디 간 거야? 아빠. 뭐? 세라가 될 것 같다고? 말도 안 돼. 걔가 무슨 주인공이야. 걔 대사가 안 되는데. 남자는? 한우섭? 야. 한우섭은 생긴 게 완전 낙타 대가리인데 어제 그런 애가 주인공이야? 하, 내가 미쳐 정말. 아빠! 야, 내가 좀 다 전화할게. 어떻게 됐냐? 지금 그 친구는 어디 있어? 안에서 봉합수술하고 있어요. 너는 다친 데 없이 말짱하고? 네. 그건 내가 차 갖고 나가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내? 차키 줄 때부터 내가 불안했어. 택시 타고 가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? 앞으로 운전대 잡지 마라. 알았어? 네. 뭐 하는 사람이야? 다친 사람은? 횟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인데요. 오토바이로 회 배달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골치 아프게 생겼구만. 그 왜 바다도 해필 그런 오토바이를 들이받냐? 어디를 어떻게 다친 거야? 얼굴에 찰가상이 좀 있고요. 손도 찢어지고 오른쪽 다리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엑스레이 다 찍어봤어? 네, 엑스레이 찍어봤는데요. 별 이상은 없나 봐요. 너 몰라서 그러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젊은 놈들 그 교통사고 쪽으로는 도가 튼 놈들이야.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다 해줘도 나중에 휴증이 생겼네 뭐네 찾아와서 옮기고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. 아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. 네가 뭘 알아. 좌우간 지금부터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친구하고는 얘기하지 마. 여차하면은 보험사 직원 불러서 보험으로 다 처리해 부를 테니까. 손은 좀 어때요? 아니, 다행히 부러진 데는 없고요. 저 왼쪽 셋째, 넷째 손가락 사이가 좀 찢어져서 간단하게 몇 번을 꿰맸습니다. 그리고 여기 새끼손가락은 약간 삐어서 고정을 시켜놨는데 뭐 내일 병원에 한 번 더 오고 밥 잘 먹고 시간 맞춰서 약 먹으면 별 이상 없을 거래요. 아, 우리 아빠예요. 이 딸애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 내고 병원 신세지게 해서 미안합니다. 아니 뭐 서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할 수 없죠 뭐. 어디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요? 아예 오른쪽 무릎이 약간 찢기고 까졌는데 약 바르고 주사 맞고 다 했습니다. 의사 선생님도 무릎은 별 이상 없을 거라고 하셨고요. 아, 그래도 이왕 들어온 거 나중 생각해서라도 CT 촬영이나 한번 해보고 갑시다. 아닙니다. 시간도 없고 전 또 가봐야 됩니다. 아니 어딜 가시게? 아예 뭐 세워놓고 온 오토바이 견인해서 수리센터에 맡겨야 되고요. 또는 횟감 들어온 날이라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. 그럼 오토바이 세워준 데까지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요. 아, 저에 그래주시면 고맙죠. 고맙긴 당연히 태워다 드려야지. 갑시다. 너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야? 희나나. 아파요. 어디서 감히 운전할 생각을 해? 너 뒤에 타. 그쪽 뒤로 타세요. 예. 저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저희 가게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. 신일여고 사거리 황금전시장 옆에 있습니다. 바다 있지? 아 예. 언제 한번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. 친구들하고 꼭 한번 갈게요. 예.
오토바이 싣고 갈 차는 어딨어요? 전화했으니까 금방 올 겁니다. 수리비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제가 다 변상해 드릴 테니까요. 연락 주세요. 네, 전화 드리겠습니다. 그럼 죄송하지만 이만 가볼게요. 아, 예, 얼른 가보세요. 그래도 저 운 되게 좋은 거죠? 요즘 저렇게 병원 가서도 엄살도 안 부리고 양심적인 사람도 드물어요. 아빠. 아, 이것을 막 시키지 마라. 나 지금 열받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. 빨간 신호등 나면 미리 얘기해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하세요. 872원 남파 손님 계세요? 아, 예. 아, 예. 그 튀김 주세요. 아. 사진 빼겠습니다. 네. 아, 맛있게 드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예, 이쪽으로 왔어. 어서 오십시오. 주문하시겠어요? 뭘로 할래? 특으로 할래? 보통으로 할래. 특 하나, 보통 하나 주세요. 예, 특 하나, 보통 하나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특 하나, 보통 하나요? 네, 저 사인 부탁드립니다. 되겠습니다. 네, 잘 먹고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세요. 어디들 다녀오세요? 네, 시장 보러 갔다 와요. 아니, 차는 어떡하시고? 아유, 저 밑에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오는 길이죠. 아니, 차 댈 자리가 여기 충분한데 차를 왜 거기다 세워놓고 오세요? 여기서 못되게 하니까 그렇죠. 아니, 어떤 놈이 못되게요? 어떤 놈이에요, 그놈이? 그놈이 아닌데, 사장님인데. 아니, 지가 아무리 사장이라도요, 여기 주차 담당은 내 소관이에요. 에? 아유, 이 무거운 걸 들고서니 여기까지. 아니, 차키 주세요. 제가 차 갖고 오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요, 제 핸드폰 번호를 찍어드린 겁니다.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그냥 조용히 문자를 날리라고요. 에? 주차 요한. 아유, 고맙습니다. 근데요, 안 바쁘세요? 아니, 내가 바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? 주세요. 야, 너 여기서 뭐해? 에?